대출받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 신용등급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.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고 쉽게 올리는 방법, 정지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신용사회에서 신용등급은 곧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번 떨어지면 올리기 쉽지 않은 게 신용등급입니다.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신용등급부터 살펴봐야 합니다. 종호 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6등급이라고 들었거든요. 지식이 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잘만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. 물론 내년부터 캐피탈,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해서 신용등급을 함부로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당국이 밝혔지만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. 세금 연체도 신용등급의 치명타입니다. 국세, 지방세, 관세 등을 연체하거나 10만 원 이하의 소액 세금을 두 건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. 신용 혹시 관리를 잘 못하면 1금융권에서 대출을 지원받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. 본인에게 훨씬 불리한 조건의 대출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. 그렇다면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통신요금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전기세, 수도세, 도시가스 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평가 가점이 쑥 올라 등급이 뜁니다. 납부 실적은 통신사, 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 등에 각각 요청하면 되고 받은 실적은 개인신용조회회사 나이스 평가정보나 코리아 크레딧 뷰로에 내면 됩니다. 직접 방문은 물론 우편, 팩스도 가능합니다. 6개월마다 한 번씩 제출해야 하고 제출이 늦어질 경우 기존에 받았던 가점이 삭감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SBS CNBC 정주환입니다.